Times. 네, 스콰이어에서 소닉이라는 라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어피니티보다도 밑으로 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네, 지금 이 소닉이라는 이 라인이 30만 원대에다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와. 네. 그러니까 지금 입문자분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어피니티가 진짜 쌀 때는 20만 원 후반까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피니티가 4,50만 원 대로 당연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야 어피니티도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쯤 이제 소닉으로 또 다시 초심자 타겟팅을 스콰이어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스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아쉬운 부분 당연히 있긴 있겠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 똑바로 소리가 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요즘 기타 가격이 너무 미쳐버렸기 때문에 30만 원대의 일렉 기타 입문자용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에 그나마 좀 저는 반가움이 좀 생기네요. 37만 9천 원입니다. 40만 원 치고 4,500만. 아, 팬더 기타 하나도 못 사. 4,5, 4,4, 16에 그 다음 것까지 남은 거 뭐 이거 다 해봐야 200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아, 막 몇천만 원짜리 찍다가 갑자기 이상한. 그러니까 오늘 200에다가 앞에 거 두 개 다 합쳐도 400, 300, 400, 200, 500. 500. 일곱 대를 하는데 500만 원이야? 한 여섯 대 하면 5천만 원인데 뭔가 이상하네요. 뭔가 오늘. 이상하네요. 오늘. 네. 이게 뭐 기분이 묘하네요. 이게. 네, 묘하네요. 이것도 즐거운데 좀 안 됐네. 반갑고 네. 뭔가 이상해. 네, 이상해. 네. 알겠습니다. 허전해. 네, 스콰이어 지금 말씀드렸던 소닉 시리즈를 보시면은 기본 8대가 있고요. 그리고 웹 익스클루시브, 웹에서만 살 수 있는 모델이 6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왼손잡이 모델이라거나 아니면 색상이 좀 특이한 모델들, 그 색상 옵션을 고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콰이어 소닉 머스탱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색상이 두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 웹 익스클루시브에서는 블랙으로 살 수 있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스펙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레프트핸디드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호. 자 보면은 기본 모델은 머스탱,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 하드테일, 네. 싱싱싱 네. 그리고 기본 스트라토캐스터의 트레몰로 어허. 스트라토캐스터 험버커 하나, 하나. 네, 그리고 스콰이어 텔레캐스터, 그리고 머스탱, 탱? 에스콰이어 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웹 익스클루시브 6개가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중에 먼저 4개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텔레캐스터, 네.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네.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 하드테일, 네, 원험. 네, 원험버커 하드테일, 그리고 머스탱까지 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첫 시간은 소닉 텔레캐스터입니다. 37만 9천 원. 정말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전부 다 소닉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요. 네. 전장 99cm, 무게 3.25kg, 두께는 39 +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포플러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너트는 신세틱 본넛이고요. 스트링 게이지는 009로 들어가 있어요. 오호. 너트너비는 42mm. 근데 지판은 지금 놀라운 스펙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싸다고 저희가 좀 업수이 여겼는데 메이플 통을 썼어요. 메이플 통넥이 스컹크라인 들어가서 통 맞네? 이게 통일 수가 있나 이러면서 제가 계속 샅샅이 살펴봤는데 통이 맞습니다. 네. 약간 버터손. 네. 이게 블랙과 버터스카치 블론드 색상은 메이플 통넥이 사용되고요. 캘리포니아 블루와 토리노 레드 색상은 인디언 로럴 지판이 올라갑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우 톨프렛이고요. 세라믹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A 픽업 셀렉터에 6 세들 탑로드 텔레 예. 블락 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탑로드 줄 여기다 끼시면 됩니다. 네, 이 밑에 구멍이 아예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뒤에 없고요.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트윈 리버브의 프론트 픽업서부터 뭐 소리가 잘 나네요.
잘난다. 소리가 뭐 이게 뭐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많은 사운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평소에 듣는 사운드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운드잖아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소닉 텔레 아닙니까? 네. 소닉이라는 말 자체가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리 나는 텔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37만 원이면 네. 소리만 나도 땡큐다.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은 네.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마샤라고도 잘 어울리네요. 네. 듀얼리스트입니다. 친 소리들이 꽤 괜찮네요. 꽤 네. 야, 마샬게인. 굿. 좋습니다. 와. 뭐 이런 마샬 게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네. 뭐 괜찮네요. 네. 들을만해요. 네. 너무 떨떠름하지 않고 네. 그냥 쭉쭉 좀 나왔다. 그러니까 초심자들한테 이제 무작정 가격만 싸다고 추천을 해줄 게 아니고 그래도 그렇죠. 초심자들이 좀 쳤을 때 그래도 들어줄 만한 소리가 나야지 그게 이제 치는 재미라는 게 그렇죠. 생기잖아요. 네. 그 정도 선은 맞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반주에 쳐서 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나도 내일은 키스 리차드 이렇게 돼. 오히려 이렇게 확 가니까 좋네. 나도 내일은 키스 리차드. 예. 오히려 이럴 때 더 꾸기 좋은 예. 꿈이죠. 예. 아 좋아요. 나도 내일은 키스 리차드. 아 좋습니다. 저는 슈퍼소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슈퍼소닉. 네. 슈퍼가 성비의 슈퍼소닉. 예. 좋아요. 소리 나는 텔레인데 꽤 좋은 소리 꽤 나는 텔레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19, 네. 가성비 19,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8이고요. 저는 사운드 18, 가성비 19,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7점. 평균은 67점입니다. 어쨌든 뭐 가성비 사운드가 딱 진짜 비슷하게 네. 나왔고요. 저희 예전에 보면은 어피니티 시리즈들이 비슷해요. 어피니티 시리즈가 사운드가 뭐 아주 낮게 나오면은 17에서 네. 19 정도 사이까지 네. 나왔었는데 어피니티는 가성비에서 이제 60만원 가까이 간 것들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원래 좋아하던 어피니티는 그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60점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소닉도 그런 정도의 스쿼드 점수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소닉 중에 만약에 70점 넘는 모델이 나왔다. 대박인 거죠. 대박인 거죠. 그거 사시면 돼요. 네. 뭐 60점대 후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들 이 가격대에서 50만원대 언더의 입문자 가격대에선 70점 위가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조상 네, 67.5점 나왔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소닉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입니다. 험싱싱 기대가 돼요. 범용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쟤는 유저빌리티에서 더 받으면 더 받게 되는 거죠. 네. 트레몰로도 달렸는데 그렇습니다. 트레몰로도 있고요. 네. 뭐가 많아요. 네.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좋죠. 색깔 좋고. 색깔 좋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험싱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